2012년 7월 15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별로 방법도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모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인지 함께 방법을 구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전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좀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돌아온 토요일 7월 21일 오후 7시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건 어느 한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그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 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목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592년 4월 28일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곧 보름 되던 날 신립 장군은 남쪽 삼도 전체 총사령관이 임명돼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인도하는 일본군 선발대를 격퇴해야 되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에 비해서 군대 숫자도 적고 무기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게다가 군인들 대부분이 급조해서 만든 군대여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군대로 인해서 신립 장군이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부관인 김여물 장군이 문경세자라고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조령고개에서 매복해서 왜군을 상대하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웬만한 군사 지식을 가진 장군이라면 최소한의 부하들의 희생을 줄여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상식이겠죠. 조령고개는 매우 험한 지역이라 뭐 가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관문이 제1, 제2, 제3관문이 있을 정도로 험하고 긴 계곡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계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새도 쉬어가는 고개라고 조령고개인데 아직 조선의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왜군을 물리치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립 장군이 너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분이 원래 북방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라 북방은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기병을 이용해서 주로 전쟁을 이겼는데 그 방법을 여기에다 적용한 거예요. 기병을 이용해서 속전속결로 왜군을 무찔러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부하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퇴로가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도망갈 곳 없는 배수의 진을 쳐야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천혜의 조건을 갖춘 조령고개를 포기하고 탕금대 주변에 달친이라는 강을 뒤에 두고 이름하여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신립장군 생각은 기병을 통한 빠른 공격으로 왜군에 타격을 주면 군대 사기가 오르고 또 뒤에는 강이라 오도가도 못하니까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운명의 그날 탕금대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 주변이 질어서 기병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립장군의 선택이 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문경 세제를 지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천혜의 요새를 버리고 탕금대로 물러난 조선의 장수는 병법의 기초도 모르는 멍청이, 천하의 멍청이구나. 하늘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뭐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군대 깃발에 십자가를 새길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제 생각입니다만 천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천주님께 찬양하라. 아마 그러고 전쟁했겠죠.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조선군은 전멸했고 신립장군이 혼자 외적을 맞아서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포로가 될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배수의 진을 쳤던 그 강에 투신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꼴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4일째 되는 날로 우리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바로는 자기 민족이 당한 비극에 대한 복수심, 전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서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복수를 해야 될 텐데 복수심과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희생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차에 놀란 희소식을 듣습니다. 정찰병을 보냈더니 정찰병에 보고 하면 모세가 편하고 좋은 지름길 놔두고 광야로 가더란 거 이상하게 그러더니 홍해 앞에 딱 다다라가서 바닷길에 막 가로막혀서 행진을 멈췄다는 겁니다. 바로 생각하기에 전쟁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무식한 지도자답게 모세가 테러 돋는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 손으로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동안에 든 쥐신세입니다. 이런 희소식이 바로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파라오 입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의 장이 닥쳤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악에 바쳤지 않겠습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자식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았던 아들들 다 죽었어요. 악에 바쳤던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40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불에 먹던 노예들을 다 풀어줬으니까 이 백성들이 또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 원망 다 어디 갔겠습니까? 고대시대는 나라의 재앙에 닥친 모든 게 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왕들은 국내 갈등을 가라앉히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바깥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 파라오에게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족속만큼 적당한 희생양이 없는 거죠. 천재 1위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본문에 오면 전군에 이스라엘 추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성경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병거 숫자 외에는 없습니다만 요세푸스 역사책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거 외에 기병 5만 명, 기병이 5만이면 말이 5만 필입니다. 보병 20만 명, 대군을 동원했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처럼 전 애굽에서 군대를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아픈 바다의 양옆은 깎아지는 험한 산이고 뒤는 사막인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보고 야 이거는 천재 1위의 기회구나 그리고 오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죽은 장자들의 장례가 끝나고 백성들이 지금 군인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또 그 신하들과 바로 자신의 불타는 복수심과 잃어버린 노동력을 되찾고자 하는 뜨거운 욕망으로 미친듯이 추격해 온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만 믿고 앞으로 나가다가 홍해 앞에 발이 묶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게 된 거죠. 아픈 집 시퍼런 홍해 받아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로막혀 있는데 저 멀리 광야에서 모래폭풍 같은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저게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저 보고 있었겠죠. 아 조금 있으니까 천지를 진동하는 말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말 5만 필이 함께 뛰어보세요. 어떤가 소리가. 거기다가 애국 군대가 지르는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꿈에도 꾸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마주친 겁니다. 이스라엘 반응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과 원망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이적을 깜빡히 잊어버리고 현실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불치병은 절망이라고 그의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절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을 소리 없이 죽이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무슨 질병입니다. 사람이 한번 절망에 확 쌓이면요 살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죽었다는 절망감이 순식간에 연병처럼 백성을 뒤덮은 겁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절망을 이겨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기껏 출애굽한 목적이 집단 장례식이냐 이거죠. 그것도 거칠고 험한 광야가 집단 무덤이라니.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다 죽이려고 광야를 인도했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인생이 이런 거냐.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강한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대도시 외곽에는 항상 중요한 공동묘지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 그렇게 매장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거친 광야를 우리를 다 몰아다가 죽게 만드느냐 비웃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입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다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애굽의 전차가 더 무섭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좀 겪어야 되는 고난보다는 비겁한 굴종을 위해서 안일한 선택만을 하는 정말 목이 고든 교만하고 악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불행해지면 본능처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런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원망할 사람 없으면 사물에게라도 동물에게도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제1 원망의 대상은 지도자 모세였겠죠. 특히나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심각한 해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퇴로도 없는 죽음의 장소 인도합니까? 이건 조금의 상식만에서도 절대로 안 할 일을 했다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갑자기 이 광야로 데려 나와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냐 이거죠. 애굽에서도 우리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우리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 이렇게 살 거라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 예전처럼 그냥 성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백배 낫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퍼부은 욕설을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소리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놔두고 애굽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지금 바로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하라면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바로를 선택하겠다는 게 하나님 버리고 그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경제 논리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어느 것이 진리냐 필요 없어요.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내게 이익이고 어느 게 내게 편하냐 이것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경제 논리에 사로잡히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그 많은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절대로 그들을 해방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종노라고 사는 게 더 좋았겠다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 본문에 따르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원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보고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들 분명히 우리 떠나기 싫은데 억지로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이 말씀에 대한 순종도 더더욱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동기가 오늘까지 보면 그들의 사악한 인간들의 이기심 없고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만약 그들이 당한 현재 위기가 없었다면 결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난 거죠. 홍해로 가로막힌 현실의 장벽과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위기 앞에서 그들의 본능이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이런 본성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지름길이 아닌 험한 광야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광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 추격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면에 아무런 믿음도 순종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또 복받고 잘 살아보자는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살았겠죠. 그 자신도 속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속고 지도자 모세도 속았겠죠. 그러나 오늘 온 천하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걸 만천에 다 드러냈어요. 아무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 성경을 읽을수록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많은 이적 앞에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쉽고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 줘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다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하게 돼서 인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다 선생이라. 우리보다 양반이죠. 이건 여러분 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튼한 하나님의 자세는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에 이건 정녕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런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진 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망각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지도자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모세의 전 생애에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언제고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홍해 앞에서 보여준 모세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도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체면이 중요했고 자기 이기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세가 돼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었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 변한 겁니다. 모세가 변한 거예요. 그동안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접 재앙을 겪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나님 권능이 탁월하구나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또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오고 이적이 임한다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만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권능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두셨던 건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였을지 모르겠다. 왜? 이 한 사람 변화시켜 놓으면 민족의 운명이 바뀌니까.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되면 역사가 바뀌니까. 모세를 위해서 내렸을지도 몰랐던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말해요. 다른 성도들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결국 내 자신의 문제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를 만나 깨닫게 만나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어디선가 부딪혀가지고 아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진짜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인정하기 힘들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요 애굽의 20만 대군보다 컸고 5만 명에 대한 기병보다 컸습니다. 한민족의 운명을 바꿨다고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겠는가 보십시오. 모세도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셨지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시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앞뒤를 아니까 홍해 갈라서 구원할 걸 알고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해요.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이 모세가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다는 그 약속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면초가 위기에 당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구원할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죠. 그게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고 발견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신앙 고백에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외쳤는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심이란 히브리어 뜻이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우리라도 그런 상황 되면 두렵고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하시고 출애굽하셨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극심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수백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 얘기 수없이 해요. 그 가르침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진실되게 하나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전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두려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인간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 위기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공경에서 벗어날 소망이 전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당부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례차례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이 뭐냐. 불평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자 있으라는 거야. 너희는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불평만 해도 뭘 남겠어요? 불평을 멈출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주친 모든 위험들에 초종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적들에서 도륙되거나 또 옛날에 노예로 끌려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견고히 믿었다는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설교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소망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도망갈 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애굽 군대 앞에서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 산들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바다를 육지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설계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쉽게 합니다. 사람이 감사하기는 참 힘든데요. 원망은 너무 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 앞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 줘가지고 다 죽게 했냐 이거예요. 원망을 했어요. 우리 속담처럼 목젖만 넘기면 뜨거움을 잊는다는 말처럼 그 순간적으로 뜨거움을 느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은 어려운 상황을 딱 넘기고 나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생각은 당연하겠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닥쳤냐고 한탄하며 또 신앙 잃어버리고 원망만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남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도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는지 원망스럽게 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삐뚤어지면 하나님 뜻을 묵상할 여유가 없어져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얼음에 쳤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항의했어요. 오늘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항의하곤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절망하곤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해야 했어요. 반대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광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시험이 필요하고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시험이 있고 광야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누구신지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신 데는 기쁘신 섭리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딱 다다르자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에게만 영향받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동되어야 될 순간에 아무런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작동한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나려면 이 홍해의 막다른 길을 한 번은 들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제대로 된 성도 노릇, 신자 노릇 하려면 한 번은 이 처절한 죽음의 고비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 부디 여러분 생애에 홍해 같은 처절한 절망을 꼭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역시 또. 그래도 싫습니까?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저 아메리카 리브라도 가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방식,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대로, 정치인 정치인 대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신앙인에게도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그게 바로 홍해에 막힌 길에서조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다리 놓고 배 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백성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폭동이 일어날 상황인데도 어떻게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의 경험과 특히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삶이 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적인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이 닥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권위 말입니다. 그걸 맛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말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뀔 것이고 가정이 바뀔 것이고 이 땅이 바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숫자만 많아지면 뭐하냐고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골병든 거 아닙니까?
숫자만 늘려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본질적인 차이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경험한 열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지혜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반면에 모세는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억지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시러 억지로 왔는데 내가 억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만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와 20만 넘는 대군을 앞세워 쳐들어 애굽 군대도 지금 자기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욕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만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길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길 없는 막다른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걸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사통팔통 다 막히고 힘들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자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기적을 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60만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운망 속에서도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하는 구원을 보자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지만 홍해 가로막힌 이스라엘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뼈저리게 한번 교훈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하는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늘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면 뭐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란 거야.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얼음 격돌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안정된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걸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인데도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지도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군사 지식이 모자라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고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그 결과가 아주 나빠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감격이 여러분 생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서긴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자기 눈앞에 딱 닥쳤을 때 전혀 절망되지도 않고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절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믿음이 그 실망을 이기고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불평의 본능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입에 근질근질한 거죠. 불평과 원망이 여기까지 와서 튀어나오는 거 믿음으로 막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망스럽다고 늘 절망하고 원망스럽다고 늘 원망 불평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모세도 절망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 모세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원망만 하면 되지. 모세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 무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실망하자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믿음으로 자기 절망을 극복한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면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 훈장입니까? 눈앞에 길은 다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백성들은 분노에 차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거기에 눈을 떴다면 모세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신장마비 걸려가지고 모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절망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흉내로 안 되는 거예요. 쇼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난주 읽은 책 한 권이 저의 동공을 적셔주었습니다. 이여령 장관의 딸로 태어나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졸업했던 천재. 결혼 후 미국 유학 와서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얻은데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임용돼서 15년간 재직하면서 모든 한국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이민아라는 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의 아픔을 사귀기도 전에 본인은 갑상선 암에 걸려 투병해야 했고 그 투병 중에 원인도 알 수 없이 다 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기도 전에 둘째 아이의 심각한 자폐와 장애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이민아 목사님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명예, 부귀, 권세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자신은 위암 말기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사람 이때까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명예, 권세 다 버렸는데도 위암 말기를 주었습니까? 그런 죽음의 고통 한가운데서 이 책을 썼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살지만 하늘처럼 살겠다는 소망을 다룬 책입니다. 쉽게 읽을 책은 물론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이 땅에서 온전한 치유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암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내 삶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절망 앞에서 신음하는 분들에게, 영과 육신의 부수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보여드리고 싶어 이 책을 썼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자면 끝이 없었을 광야의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오셨던 이민아 목사님은 그렇게 홍해로 가로막힌 막다른 인생길에서 소망을, 기쁨을 세상에 전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책 탈고하고 한 달쯤 지난 올 2012년 3월 15일 하나님 부름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목사님이 세상에 낸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생각합니다. 할 일도 많고 정말 똑똑한 천재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도 설교했더니 이민아 이 목사님과 친척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던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집에 왔다 갔다 그러던데요.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래요. 저도 인정해. 정말 천재예요. 인재예요.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분을 데려갔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똑똑한 천재인데 그동안 이민아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녕 그 설교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러 나누어 주었다면 여러분도 그런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을 아멘으로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는 아멘하고 이런 억울함은 거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대한 인생의 장벽이 홍해처럼 가로막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광야 이스라엘처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복수의 칼날을 높이 들고 말 발굽을 울리며 달려오고 양옆은 깎아지는 절벽이라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목격하는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부디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죽이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미국 땅까지 인도하셨겠어요? 한국에서도 죽일 때 많은데 한국에 골목골목 쳐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이기적인 생각과 미래의 찬란한 계획들을 뒤덮고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된 경험이 없습니까? 지금 앉은 여러분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목숨 한번 걸어보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자꾸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뭔가 일이 잘못돼서 불행해질 것만 같습니까? 세계적인 불경기가 여러분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시궁창에 빠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불안한 생각들이 여러분 믿음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계십시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비겁하게 물러나 있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불평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 인간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자신의 간증을 여러분의 당면한 고난과 걱정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맛보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출구는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에 내가 빠져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깎아지른 절벽이며 뒤에는 애국군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이 처절한 지천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